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행성과 행성 간의 관계성. 요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물론 이제 그 작가들은 너무너무 쉽게 만들겠지만 우리는 그 저기 글 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은 이제 그 저기 원리 원칙대로 하다 보면 응용이 생겨요. 얘는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응용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접하는 게 지금 수성 다 오늘은 달과 수성의 관계성이에요. 달하고 수성과의 관계성이야. 그러면 먼저 보면은 달이 뭐예요? 달은 내가 어린 시절도 볼 수 있어.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엄마하고 관계성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양육 방식도 볼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달이 수성하고 만났어. 그럼 수성하고 만났다는 거는 수성은 뭐예요? 기능이 생각하는 스타일과 의사 전달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 사고방식, 지능, 짧은 동작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나라는 내 내면은요 뭐냐면은 무의식적인 반응이죠. 내가 의식하고 행동하지 않아. 그런데 수성하고 만났어. 그러면 수성이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해요. 우리는 사인하고 상관없이 달은 사인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달은 사인이 중요한데 그 사인 옆에 수성이 붙어 있어. 수성은요 어떤 형태로든 태양하고 수성하고 붙어 있으면 별자리 상관없이 수성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달하고 수성하고 붙었어. 그러면은 나의 생각하는 게 무의식적인 반응이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는 저기잖아, 달이잖아. 무의식적인 반응 그리고 생각, 행동, 말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은 우리 수성 생각해. 그러면 가벼움, 또 말을 많이 할 거다, 말을 잘할 거다, 아니면 그 행동력이 빠를 거다, 그리고 몸놀림이 가벼울 거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반응에 행동력이 빨라. 그럼 우리 뭐 하자? 라고 하면 행동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면 이제 내 무의식은 그렇게 되지만 나의 어머니도, 어머니라는 키워드를 놓고 봐. 그럼 어머니도 말씀을 참 잘하시고 저기 좀 뭐랄까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이시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수성이 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도 밝게 자랐을 거다, 그리고 말을 많이 했었을 거다. 그런데 이게 얘가 각도가 좋으면 괜찮은데 각도가 안 좋다든지, 이 수성과 달이 하우스가 어디 들어가 있냐, 12번째 들어갔어. 자기도 모르게 말을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하우스 위치도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의무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 이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 가볍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또는 그 수성 자체가 유머가 있거든요. 유머가 있다 보니까 유머스러운 말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움이 있는 거예요. 묵직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해석하면 되게 쉬워요.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수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성하고 달하고 3번 하우스 있어. 그러면 수성이 3번 하우스 자기 집이죠. 네. 자기 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론 말은 잘 하겠지만 12번째 있는 것보다는 또 다르겠죠. 6번째 수성이 있어. 그런 경우도 또 다르게 해석이 나오겠죠. 이 사람 자체는. 그러면은 수성의 기능이 3번째와 6번째 들어갔을 때는요, 얘 기능은
그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달과 수성이 어느 하우스에 만나서 만났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컨정션은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거든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 하드 어스펙트는 불협화음이 있다. 불협화음. 또는, 또는 방해자가 있다. 불협화음 방해자. 그러면 수성하고 달하고 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좋아해. 수성은 또 친구 관계도 되잖아요. 친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하드 어스펙트를 맺었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하고 관계성이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나는 좋아하지만 그 사람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 어스펙트를 맺었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이 친구하고는 서로 뭔가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조자가 되는 거예요. 저 원조를 해주는 거지. 그럼 친구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를 보고 하우스를 보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떠한 별하고 맺어졌는지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제 수성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 자체는요, 어쨌든 그 글쓰기 손재주 원래 달 개자리 이런 사람들 있죠. 개자리 이런 사람들 글을 잘 써요. 개자리 또는 글 잘 쓰는 별자리 중에 하나가 개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염소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녀자리도 잘 쓸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달이요? 아니 이제 저기 별자리 중에서 별자리 그냥 일반적인 별자리 중에 그런데 거기에다 수성이 움직임이잖아 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성이 이러한 성향으로 들어가면 글을 잘 써요. 근데 잘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성 쌍둥이 자리는 글을 쓰고 싶어도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못 써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려면 진득하니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글을 잘 쓴다는 거예요. 흙의 성향. 그렇죠. 흙의 성향이거나 아니면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잘 쓴다는 거지. 그래서 쌍둥이 자리가 글을 못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깊이 있게 책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 움직임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엉덩이가 묵직하게 있는 사람들이 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성이 글쓰기이기 때문에 짧은 글이나 이러한 뭔가 순발력 있는 글, 이런 거는 수성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달하고 만나면은 잘, 할 수 있는 거죠. 손재주도 있고 민첩성 있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얘네들이 하드 어스펙트이냐 소프트 어스펙트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정과 생각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감정, 달이죠. 생각. 이게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달과 원래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라는 거는요. 결국은 하드냐 소프트냐 상관없이 얘네들은요 관계를 맺은 거예요. 달과 수성이 관계를 안 맺으면은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지. 혹시 여기 달하고 수성 관계 맺는 분 계세요? 달하고 수성이 맺었으면은요 우리 잘 생각하면 근처에 태양도 있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수성 옆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달, 수성 금성이 컨정션 되거나 근처에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한 사인 정도 차이 났거나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하고 관계를 하나도 안 맺은 사람도 있고 하나도 안 맺은 분 계세요? 여기 달하고 관계성이 하나도 없어. 없어요? 한번 자기 차트 봐보세요. 맺었어. 그런데 맺었다라고 하면은 불협화음
있든 불협화음이 아니든 뭐 조력자가 있든 어떠한 관필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